네, 오늘 붕어 낚시는요. 오늘 민물의 붕어 낚시는 미끼는 이 하늘이마 지난번에 수확하고 짜잘한 것들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따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혀서 해볼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10중 8구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잉어 같은 종류는 감자 미끼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마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본답니다. 네, 렌즈에 살짝 돌려서요. 네, 껍질 벗겨지기 좋을 정도로 됐어요. 네, 이제 그 낚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집어용 미끼로는 멍멍이 사료 이렇게 가볍게 빠가지고 이런 상태로 가서 뿌려주고 집어를 할 겁니다. 네, 집어를 시킵니다. 집어를 시킨 후에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야죠. 네,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됐고요. 32분의 1 지그 헤드에 아까 그 우주마 준비한 거 있었죠? 덩굴마. 그거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분해가 안 될 정도로 그대로 형태가 남아 있을 정도로 삶았습니다. 살짝이요. 껍질만 약간 벗겨내고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어가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있네요. 보이는. 자, 맥낚시를 하겠습니다. 네, 3시 반이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20도 정도 됩니다. 20도. 맥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빠졌어요. 네, 챔질이 조금 늦었습니다. 히트. 드디어 히트했습니다. 아이고, 이렇답니다. 이제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좀 없는데요. 한편 되면 한편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숙제.
예, 오늘 낚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한 뼘 약간 더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게 한 뼘 정도.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아주 찝있고. 그렇습니다. 한 뼘은 좀 더 되는군요. 자, 이거 방생을 하고 가보죠. 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조만간 또 올 겁니다.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물을 잡아봐야죠. 예, 분명히 고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미끼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미끼가. 오늘 낚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